아이게릭이 가장 좋은 화천. 2012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2조 여섯 번째 경기이자 고등부 12. 네, 대구 동부구와 포항 여전구의 양 팀의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고등부 2조 여섯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동부구, 오른쪽에 포항 여전구입니다. 결과까지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낮은 크로스! 흘러나온 볼! 걷어내는 동부구! 2대1 패스에 연결됐습니다. 왼발로 뛰어졌고 오른발 슈팅!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구의 코너킥 이번에도 높게 뛰어줬습니다. 캐칭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요. 혼전 상황에서 왼발 슈팅! 골! 1대0 포항여전구! 침착한 마무리는 곧 득점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혼전 상황 속에서 구병키퍼가 정확하게 잡지 못했고요. 일단은 네, 여기서 정확한 캐칭이 되지 않았고 클리어링 또한 길게 되지 않으면서 네, 침착한 마무리. 유네인의 득점, 선제 득점, 포항여전구가 앞서갑니다. 어메슬이 던져준 공, 동부구도 끈질기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 한 명 젖혀놓고 왼발 슈팅! 골! 스코이 대형! 여전구가 다시 한번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양팀의 격차는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좁은 지역에서 받자마자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왼발 강력한 슈팅까지.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죠. 이민서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스코어 2대0이 되었습니다. 이 맞고 나온 볼 동부구가 걷어냈습니다. 배윤경 오른발 먼 거리 슈팅 들어갑니다. 패스마스터 배윤경이 이번에는 골망을 가립니다. 스코어 3대0. 여전고에 이 킥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소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패스하듯이 네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는 배윤경의 세 번째 득점, 팀의 세 번째 득점, 스코어 3대0, 석점 차로 도망가는 포항 여전구입니다. 잡지 못했고 공격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0. 이하은이 오늘 팀의 네 번째 득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완벽한 찬스였고요. 수비와 골키퍼를 네, 니어포스트 쪽으로 속여낸 뒤 본인은 가운데로 차넣으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다시 한 걸음 도망가는 포항여전구. 네, 이지용 주심의 휘슬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기릭이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2조 6경기이자 고등부 12번째 경기. 네, 조별예전 마지막 경기 경북포항여전구에서 고등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 포항여전구, 화면 오른쪽에 보라색 유니폼 대구 동부구입니다. 오늘 경기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요. 이린이 높게 뛰어줬습니다. 그대로 헤더! 벗어납니다! 높게 멀리 크로스가 궤적이 올라왔고 이예린의 킥이 높게 멀리 갔고요. 여기서 네, 헤더까지 수비와 골키퍼 그 사이로 향했지만 골문 박소리의 패스. 배윤경 요리조리 움직임 이후에 슈팅! 들어!
올라갔어요. 배은경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중거리 슛으로만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 스코어 5-0을 만드는 배윤경입니다. 이 장면이죠. 요리조리 움직임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배윤경 선수. 이번에도 정말 절묘한 코스에 골망을 가르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이예린 갑니다. 오른발로 직접 때립니다. 골! 이예린의 정확한 프리킥. 한 점 만회한 동부고 스코어 5-1. 넉 점 차로 스코어의 격차를 좁힙니다. 이예린이 직전에 프리킥도 굉장히 예리하게 날카롭게 슈팅을 때렸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갔고요. 니어포스트 좋은 공간에 찔러 넣었습니다. 양주 골키퍼가 막아보려고 뛰어봤지만요. 워낙 날카롭게 휘어 들어오는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높게 날아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지체 없이 뛰어줬고요. 높게 온 크로스 머리에 정확하게 맞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이번엔 오른쪽을 잘 봤고요. 박설이 가운데 짧게 패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고 5-1 유지가 됩니다. 헤더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안유진! 이렇게 추심의 휩쓸과 함께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2조 6번째 경기이자 고등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는 경북 포항여전고가 막강함을 과시하며 5-1 넉점차 승리를 챙겼습니다.